너무 부러워. 아, 어떡해. 터키 안 가세요? 터키 가면은 7월 21일 뭐 이때 가요. 아, 3주 있네요, 가서도. 아야! 시간을 짜야 되는데. 이번 나가면 어디 안 가?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 방학이죠. 아, 방학인데. 과외 때문에. 과외를 제가 못 빼겠어가지고. 근데 몇 주씩 빼겠어. 그러니까요. 저는 최소 한 달 이상 가고 싶은데. 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재호 형 보러 잠깐 같이 쓸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 내일 점심 스위스에서 먹고 내일 모레 베딩도 치러 오고. 아니 그래, 설마 진짜 스위스 안무만 하려고요? 그래, 1박 2일 정도로. 아, 미쳤다. 과외 안 겹치, 되면 오빠나 160 말고. 돈이 중요합니까? 청취를 즐겨야죠. 아, 진짜 멋있다. 그럼 이제 여자친구 없으니까, 그런 식사가 없으니까. 아, 나중에 모아서 누구로 오라고. 엠빵이죠. 여자친구 엠빵이죠. 맞죠. 연구 런던 말고 어땠어? 연구가 한 번도 안 갔어. 아, 한 번도 안 갔어. 조용히 아까 연구에 런던 말고 볼 때 있냐고. 아, 혹시 안 했으면. 연구가 진짜 안 가본 날 생각 보여. 또 어디 있어요? 유럽에 생각보다 많이 안 가봤어. 아, 뭐 어디 갔어요? 남미? 어? 이제 나라를 별로 많이 안 가봤는데. 일본, 베트남, 홍콩 이런 데 가고.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뭐 부다페스트만 갔어. 아, 부다페스트 예쁘겠다. 아, 저 몽골, 인도. 아, 몽골, 인도 갔어요? 인도 갔어. 인도 되게 평이 안 좋던데 생각보다. 그 인도가 한번 가보니까 그 미친 나라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고 힘든데 네. 재밌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맛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변태신데? 몽골이 진짜 비쌌어요. 몽골이 진짜 다녀온 데 중에 제일 좋아요. 몽골. 하늘이 예뻐요? 별이 예뻐요? 아, 진짜 미쳤어요. 근데 요즘 데뷔팅 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저 듣기만 해요. 저는 이제 솔깃해가 데뷔팅? 야, 그런 거 들은 거 같은데. 그거 와. 밤에 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해 지고 나면 이제 할 거 하나도 없고. 아니 저 잘못하면 전기 안 들어오도 될 것 같아요. 게르틴 하면서 노는 사람도 있다고. 약간 솔깃해서도 할까? 아예 그냥 그 동행을 구할 때 남녀 성비 맞춰서 구하는 사람도 맞던데. 그럼 진짜 그거 진짜 동물이랑 보는 거거든. 그건 아니라고. 근데 근데 막 가서 없던 감정도 막 섬세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맨날 차 같이 타고 했는데. 그치? 그거 한국에서도 약간 생겼는데 몽골에서 한다? 몽골에서 하면서 제가 그때 청나라에서 앞에 별 쏟아지는 밤에 걔를 앞에 나와서 누워있잖아. 바로 결혼하는데. 바로 결혼했어 진짜. 신혼집은 어디로 갈까? 데리러 갈까?
이거 아예 이거 믿고 제가 뭐 하나 사와서 아예 그냥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거를? 아예 혹시나 되나 해서 아 그거 너무 작아져 즐겨찾기에 그 리스트를 아니 참여로 넣는거 즐겨찾기에 자기 즐겨찾기 들어가면 아예 그거를 아예 다 챙기고 나이스 공이 안돼 이거? 그냥 계속 요즘 같은 계속 계속 거기 어디 갔나 보냐 나중에 그런 형님이랑 얘기 안 돼가지고 해킹 당했나? 아니 범인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